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이강서TV 김민주입니다. 7월 넷째 주 주간 주요 소식입니다. 강서구가 여름방학을 맞은 지역 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20개 전동자치회관에서 여름방학 체험학습을 진행합니다. 강서구 영상미디어센터에서 8월 영화 인문학 강좌를 개설하고 수강생을 선착순 모집합니다. 강서구가 뜨거운 여름, 강서구가 시원하게 쏜다를 주제로 카카오톡 구독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폭염, 뜨거운 태양. 폭염, 찌는 듯한 더위. 휴식과 수분 보충하세요. 수분 보충이 필요한 대한민국. 강서구가 여름방학을 맞은 지역 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20개 전동자치회관에서 여름방학 체험학습을 진행합니다. 먼저 공항동, 등촌이동, 방화일동, 우장산동, 화곡3동 체험단은 국립항공박물관에서 항공진로체험 프로그램인 기내훈련체험과 항공역사관 투어를 진행합니다. 또 화곡본동에서는 옥수수, 토마토 등 농작물을 직접 수확해보고 인절미를 만들어보며 먹거리의 소중함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 밖에도 각 동마다 장담극이, 재난안전체험, 숲체험 등 아이들을 위한 의미있고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참가비는 무료거나 최대 16,000원이며 기초생활수급자 자녀는 무료입니다. 참가를 희망하는 분들은 강서구 자치회관 홈페이지에서 동별 모집 일정을 확인하고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하면 됩니다.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각동 주민센터 또는 강서구청 자치행정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강서구 영상미디어센터에서 8월 영화 인문학 강좌를 개설하고 수강생을 선착순 모집합니다.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 강좌는 매주 한 편의 영화를 선정해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주 1회씩 모두 4회로 줌 어플을 통해 온라인으로 강좌가 운영되며 스피치온 대표 박희정 강사가 성인 강좌를, 한국청소년센터 부대표 오은정 강사가 청소년 강좌를 진행합니다. 강좌는 강서구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강서구 영상미디어센터 홈페이지 미디어교육 수강신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강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강서구 영상미디어센터 홈페이지나 강서구청 홍보정책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강서구가 무더운 여름을 식혀줄 시원한 SNS 이벤트, 뜨거운 여름 강서구가 시원하게 쏜다를 주제로 카카오톡 구독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이번 이벤트는 강서구민이 아니라도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 기간은 오는 8월 5일까지입니다. 참여 방법은 강서구청 카카오톡 채널을 구독한 후 인증사진을 강서구청 홈페이지나 페이스북 등 공식 SNS에 접속해 게시된 링크 또는 QR코드를 통해 제출하면 됩니다. 특히 참가자 가운데 150명을 추첨해 시원한 음료 기프티콘을 증정할 예정입니다. 구독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청 홍보정책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제28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가 지난 18일 제1차 본회의로 개회했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원구성을 마친 후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나서는 첫 임시회로 열렸습니다. 제1차 본회의로 이날 개회한 제289회 임시회에서는 근본 임시회 일정을 확정했으며 제1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과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을 결정하고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도 구성했습니다. 또한 이번 임시회에서는 각 위원회별 안건심사를 비롯해 국별 업무 보고도 함께 진행될 계획입니다. 한편 9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제289회 임시회는 오는 26일 화요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마무리될 예정입니다.